산타페 TM입니다. 산타페 TM이고 이 차량 멀리서 오셨네요. 강원도 홍천에서 오셨습니다. 이 차량에는 우선적으로 탄 제품이 나온 걸 보시고 탄 하나만 일단 장착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탄 D타입 하나만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 중에 나왔습니다. 한번 사장님이 느껴보시면 돼요. 네, 조용해. 진동 소음 바로 좋아져요. 네. 여기 70km 하나 있고요. 뭐 이게 18년식이라 그랬죠? 뭐 워낙 신차니까 뭐 안 그래도 좋았겠지만 저희 걸 달면서 또 이제 또 좋아지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타보시죠. 영상은 많이 보셨으니까 뭐뭐 체크해봐야 될지는 사장님이 아실 거고 지금 저기 평균 연비가 좀 떨어진 거는 저희 기술 대표가 고속도 지금 짧은 구간에서 고속도 쳐본 거예요. 150, 160을. 왜? 고속에서 부하 만에 하나 걸리는 거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잘 먹었으니까 바로 타보시라고 얘기한 거고요. 네. 사장님하고 느껴보시면 돼요. 일단 진동소음이 좋아진 것 같다고요? 네. 네, 일단 좋아졌고. 탄 하나만 해도 느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많이 하면 좋긴 한데 그걸 권하진 않습니다. 해보시고 좋으면 또 오세요. 그러시면 되거든요. 네. 안타까운 건 강원총판은 좀 생기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워낙 넓고 커서 하나 가지고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기 뭐야 속초 이쪽에서도 강릉 이쪽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더군다나 홍천 같은 데 생기기가 어렵죠. 오늘 저희 부산 총판 그 처음 하실 대표님이 올라오셔서 지금 계약서 쓰는 와중에도 손님들이 예약이 많아서 지금 같이 작업을 다 하고 있고요. 지그시 한번 쭉 밟아보면 차 나가는 게 틀려요. 이제 운전이 좀 즐거워지실 거예요. 가실 때 고속도로 올리죠. 그때 한번 조금 밟아보세요. 야, 저기 피니시 모터 김태형 대표가 아 고속 한번 다 밟아보라는 게 이거구나 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기존에 뭐 무동력 터보 뭐 R6이 제품들 많잖아요. 네. 네. 사장님이 육안으로 보셔도 완전 모양 자체부터 완전 틀리잖아요. 네. 유속이 증강된 만큼 모든 게 좋아지기 때문에 운전이 즐거워집니다. 네, 계속 직진 가서 저 언덕도 한번 쳐볼게요. 딱 우리 이게 테스트 코스예요. 많이 봐가지고. 네? 봐가지고 길은 좀 알지 못해. 언덕도 한번 쳐보시고. 그러니까 RV 차량들이 힘을 쓰려고 그러면 그 특유의 공명음이 있어요. 아,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게 없어져요. 그런 게 없어져서 야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힘이 좀 남는 것 같아요. 힘이 남는 것 같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목소리만 들어가니까 소비자가 얘기하는 것만 제가 들으라고 얘기하는데도 사실 영상만 보고 이 제품을 믿기에는 쉽진 않아요. 근데 그냥 딱 한마디 하잖아요. 탈구 효과 모르시겠다면 전액 환불해준다는데 믿자의 본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오시면 되는데 당최 믿질 않네요. 엑셀 뛰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엑셀 떼어도 그냥 계속 밀죠? 네, 네. 네 이거예요. 네. 1, 2차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셔갖고 저 언덕 내려가서 유턴해야 되니까요. 원래 그 운전하던 습관이 달리다가 이제 서야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이 정도에서 뛰면 차 속도 줄다가 끝에 가서 브레이크 밟으면 된다 이게 있는데 예, 이제는 그걸 빨리 떼야 돼요 엑셀을. 그러니까. 예, 그 항속 주행을 차간 거리 가까워지고 멀리 신호 보고 저거 갔다 그럼 미리 떼고 가세요. 그럼 계속 갑니다. 갈 때 이제 브레이크 조금씩 밟으면서 속도 죽여서 세우셔야 돼요. 그 엑셀을 뛰는 순간 그 엔진 브레이크 걸듯이 속도가 주는 그걸 이용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돼요 이제는. 이제는 미리 엑셀을 뛰는 습관을 많이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그럼 연비는 따라서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이 시점에서 제가 항상 엑셀을 뛰라고 그러거든요. 뛰고 가보세요, 지금.
60에서 뗐는데 지금 속도 계기 보세요. 완전 심한 내리막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70이 됐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다가 평지나 평지 내리막만 만나면 이걸로만 그냥 다니세요. 자, 엑셀을 안 밟으면 연료를 안 태울 거 아니에요. 그럼 연비 좋아지겠죠. 요거 많이 이용하시란 말이 이 말이에요. 네. 여기서 유턴할게요. 이제 브레이크 살짝 잡으셔야 되고요. 이해 되셨죠? 지금 우리 테스트 코스 딱 반 돌았어요. 사장님 느껴지시는 것만. 장착 전후.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소음하고 우산은 이제 엔진 소리가 좀 많이 감소가 된 것 같고. 네네. 진동은 조금 좋아진 것 같고. 네. 우선은 나갈 때 힘이 언덕에서 조금 남는다는 거. 오케이. 네. 힘이 좀 남는 것까지 네, 느껴지시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엑셀을 덜 밟아도 힘을 네, 쓴다라는 네. 얘기인 거거든요. 네. 뭐 엑셀 띄고서 밀어주는 거는 조금 실험을 한번 또 네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거는 이제 타시면서 더 좋아지니까 네. 제가 뭐 어차피 충분히 상담할 때 다 말씀드렸던 네. 부분들이고 네. 영상에서도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니까 타시면서 좋아지고 하면 저희한테 전화 좀 꼭 좀 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좋아진 것만큼만 얘기해 주시는 통화를 저희가 직업상 녹취가 되니까 그걸 영상에 올려야 사람들이 더 믿어요. 유턴하시면 됩니다. 이제 차 없으니까 한번 지그시 쭉 밟아보죠. 그래서 속도가 속도 올라가는 걸 한번 보세요. 이게 가속이 상당히 빨리 붙어요. 잠깐 밟았는데 벌써 70이에요. 여기 평지지만 오르막인데도. 그죠? 이거예요. 가속력이 빨라진다는 건 뭐냐면 힘을 다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기에 빨간불이잖아요. 지금 오르막이지만 엑셀 띄고 가세요. 그래도 가요 그냥. 이해되셨죠? 이제 멀리를 보고 운전을 하셔야 돼요. 네. 원래는 아마 여기까지 더 밟고 오다가 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밌어집니다 차는. 뭐 혹자는 하나만 달아도 그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만 달아도 분명히 차는 틀려져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성향에 따라서 그걸 많이 느끼시는 분이 계시고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반품이 없다라는 건 다 느끼긴 느끼는 거야. 말을 그렇게 하시는 것 뿐이지 다 느끼시기 때문에 반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만 달았는데 이 정도인데 저희 제품 한 네 가지 더 있잖아요. 그런 걸 조금씩 달 때마다 차가 또 틀려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약간 중독이 돼요. 저희 걸 이제 한번 하게 되면 그거 달면 또 좋아질까? 뭐 이렇게 중독이 좀 돼요. 더군다나 의문을 가지시는 게 아니 신차면은 나왔을 때부터 이미 차 좋은데 뭐 그런데 느껴질까? 근데 신차에 달아도 느껴요. 사장님 이 차 폐차할 때까지 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 라파 시리즈 하나도 안 달았고 네. 탐 배기 시스템도 안 달았고 네. 지금 저기 뭐야 터보 구간에도 안 들어갔고 인터쿨러도 안 들어갔고 지금 할 게 많아요. 근데 일단 이거 하나 하고 일단 느껴보시라는 거죠. 사모님이 운전하세요? 찍은 있는데. 네. 아, 그러시구나. 여자분들도 느껴요. 해보면은, 차 뭐 했어? 차가 그렇게 잘 나가? 이래요. 쭉 내려가시면 되고요. 뭐 하여튼, 더 타보시고요. 어차피 평창 가시는 길에 고속도로 올려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밟아보시고, 그 변화감이나 느껴지시는 거, 좋아지시는 거, 언제든지 그게 느껴지실 때 전화 한번 주십시오. 하여튼 뭐 믿고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예. 효과 많이 보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